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담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6장은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26장 첫 번째로 주님이 1절에 하신 말씀이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하게 되어질 때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 주시는 감동은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주한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땅, 천국이 되어지었죠. 이 말씀은 부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말씀을 우리 다들 잘 하시니까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 심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그들의 통치자는 여호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가 그들의 땅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예수님과 영접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2절의 말씀이 내가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여호와께서 거두게 하신 토지 소산의 첫 것, 이 첫 것은 첫 열매라고도 하지만 구약에 말하고 있는 첫 열매, 첫 것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면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라는 이 말씀은 내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고 거듭난 심령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게 되어질 때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무엇으로 드려질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안에서 내가 생명의 결실을 맺어지게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어디예요? 구약으로 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바로 내 심령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심령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곳에 만물을 거둔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게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부활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내가 그것을 기업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려면 우리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 내가 죽어야만 나타나는 거죠. 아멘. 죄의 사람이 죽어야만 부활 생명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5절로부터 쭉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모든 이야기를 고백하게 돼요. 아람 사람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그들이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제사장에게 그 첫 것을,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짚어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되짚어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자였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활 생명을 너에게 주신 것은 어찌하여서 이것을 네가 얻게 되었는가를 고백하여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예배드리는 날이 올 텐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또 새로 번역된 데서는 진리와 영으로 이렇게 말해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신령과 진정, 진리나 영으로 드리는 때가 바로 이때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어떤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바로 부활 생명으로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데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드려지는 것이냐 하면 바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내 입이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고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의 펴신 팔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이렇게 여호와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나이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았고 늘 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죄의 종이 되었던 자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를 내 능이나 어떤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와 사망에 매여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를 다 도말해 버리셨다라는 거. 이것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는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고백,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가 다 끝났다라는 거,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머리의 관념이 아니라 내 심령의 실상에 온 마음을 들여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정말 내 심령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첫 것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복을 주셔서 경작하게 하시고 또한 거두게 하셔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은 내 심령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나를 이끄셔서 내 안에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양육하시고 이끄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결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자가 되었나이다.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는 결국은 이 예배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그 영적 예배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부활 생명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로 갖다 드리는 첫 것을 가지고 갔을 때 10절 말씀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그 부활 생명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기서 말한 토지 소산의 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과 어떤 칼과 어떤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되어지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냐고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신 그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죠. 세상에 보이는 것은 감사할 것이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것이 내 심령에 족한 은혜로 임하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족한 은혜로 내 안에 임해 있다면 그것이 족하기 때문에 내 환경은 달라진 것이었고 오히려 더 우격싸움을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감사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 권세 죄의 종에서부터 그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지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사망이 있어도 이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삼킬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은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그 거룩하신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바로 생명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권세를 소유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 생명이 내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죠.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들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를 하나이다. 이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이 고난 가운데 있나이다. 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상태는 예배가 아니에요. 경배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가 맛것을 가지고 추수해서 내 앞에 나올 때라는 이야기는 이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걷어내었다 그러는 거죠. 그죠? 걷어들였다. 생명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의 첫 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머지 모든 소산이 네 것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이것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거기서 건지신 것을 고백하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충만케 되어질 때 그 은혜가 감사로 은혜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소산을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럴 때에 감사로 갖고 온 것을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들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류하는 객과도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를 객들도 알고 그들도 함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라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객들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것, 내 심령 안에서 생명의 소산이 거둬들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믿음의 소산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여호와 전에서 그분을 찬송할 때에 결국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또는 믿지 아니하는 객들도 다 함께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11조를 셋째 해 때 또 드리는 것이 있어요. 11조가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3년이 지나면 첫 것으로 드려진 10의 1, 첫 열매로 드려진 그 이후 3년이 되어졌을 때 해의 소산의 11조를 또 드리게 합니다. 그것을 드렸을 때 그때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먹고 그것을 즐기는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 왔을 때에 첫 것을 드린 자들은 또한 3년이 될 때까지 그 모든 십일을 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로 드려졌지만 그 부활의 열매를 내가 믿고 영접한 첫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여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을 때에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13절로부터 나옵니다. 13절로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내가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명령하신 대로. 자, 예수님이 그 부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나타내라고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그 이름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찬송의 기업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주신 계명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그 명령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요한일서 4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신명기 26장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데서부터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첫 것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3년의 소산의 첫 것도 드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신약에서 이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는 그의 것으로서 그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 생명이 역사를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의 소산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열매로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누렸으면 그 생명을 소유했으면 그 생명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소산을 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손뼉치고 찬송 부르고 인색하든 안 인색하게 드리든 헌금 드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생명, 부활 생명으로 생명의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감사로 그분 앞에 내어놓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모든 일을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 앞에 다 드리는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말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긴 자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인 거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시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되어져서 나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6장에 한 이 모든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쫓고 승리한 자가 거둬들였던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소산을 거둔 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 사랑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임하던 것을 가져왔을 때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말씀을 청종하여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 생명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았느냐. 정말 그것을 떼어먹지도 않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도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인간 육적인 죄의 사람의 속성이나 마음을 따라서 죄의 길에 서서 세상과 짝하여져서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자로 살다가 주신 생명과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자가 15절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내 심령에 복을 내리시고 내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내 사업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사는 동안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앞에 부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바로 내 심령이 가나안 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소산, 사랑의 소산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그와 같은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자들과 함께 그 사랑과 그 화평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또한 내 삶에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하는 자이냐 말입니다. 이긴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모든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소산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이 불안이 없이 내 심령이 공고가 없이 고통이 없이 주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객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다 레위지파에게도 다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0의 1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내어드리는 거에 어떤 껍데기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과 사랑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신명기 26장을 필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서 예수 생명과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소산을 걷는 자, 사랑이 역사가 내 심령 안에 일어나는 자, 이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러한 죄에게 종노릇 탈 것이 없다. 아멘.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생명, 바로 이 안식, 이 기업 내가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위에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자들도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가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은 참으로 놀랍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